오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은잡방과 산가요록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연도가 소은잡방 기면 1500년대 초고요. 산가요록 전술인 1450년, 상당히 오래된 술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윗술비기, 덧술비기. 백미 5마리 여러 번 씻어 고운 가루 내어 찐후 식힌다. 덩어리가 없게 쳐서 식힌다. 팔팔 끓여 식힌 물 10마를 일에 부어 죽을 만든다. 3. 누룩가루 1마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4. 같은 말 찹쌀 5마를 물에 불린다. 덧술비기 1. 셋째 날 미리 물에 담가 놓은 찹쌀 5마를 건져 고두밥을 지어 식힌다. 2. 앞서 빚은 밑술에 같이 섞어 담는다. 3. 술이 맑게 되면 술주자에 올려 걸러낸다. 되어 있고요.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백미 한 마리를 곱게 가루내고 물두 마리로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 죽에 누룩 3대 다섯 혹을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1차 덧술 7일이 지나 백미 두 마리 일곱 대를 곱게 가루를 내어 물세 마리로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 2. 죽에 누룩 두 대를 섞어 담는다. 2차 덧술 1. 7일이 지나 백미 1마리 3대를 곱게 가루를 내어 물 3마리로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 2. 죽에 누룩 1대를 섞어 담는다. 10일이 지나 개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